오늘 청와대에서 조국의 압수수색은 내란 음모 수준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인지 잘 처음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도 안 보셨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대기하느라고 제가 드릴 테니까. 네.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검찰이 밉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죠. 군사정권에는 사용하는 내란 음모 수준이다. 이렇게 검찰을 폄훼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된들 통제가 되겠어요?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고 총장은 총장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로서 네. 네. 청와대나 총리나 법무부 장관에게 청문회가 끝나고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과잉된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진행되는 것 관련해서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도 꼭 법무부 장관 하고 싶어요? 제 개인이 하고 싶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4주 동안의 검증을 받으면서 가족은 자취하더라도 엄청난 사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저희 식구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 해야 될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